네, 굿모닝뷰의 김예솔입니다. 어제 장 마감 후 있었던 주요 기업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한국조선해약이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의 IPO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한국조선해양이 국내 사모펀드인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보유한 현대삼호중공업의 주식 4,600만 주를 매수한다고 어제 공시했는데요. 이 IMM 프라이빗 에쿼티는 2017년 7월 현대삼호중공업의 상장을 조건으로 이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현대삼호중공업의 주식을 매수했는데요. 이 두 회사가 이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한 겁니다. 이 합의에 따라 한국조선해양은 이달 중으로 IMM 프라이빗 에쿼티가 보유한 현대삼호중공업의 주식을 매수하게 될 예정입니다. 취득 금액은 4천억 원으로 이 매수 대금은 현금과 현대중공업의 주식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. 한국조선해양의 관계자는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상장을 추진하더라도 현대삼호중공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봐서 양사 간의 합의로 계약을 종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주식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상장 추진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. IPO 추진을 철회하게 된 한국조선해양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LX 인터내셔널이 국내 유리 제조 업체인 한국 유리공업의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소재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합니다. LX 인터내셔널은 한글라스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한국 유리공업의 주식을 100% 5,900억 원에 취득하고 경영권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로써 국내 건축의 코팅 유리 시장의 점유율 5에서 60%를 차지하게 됐는데요. 이 한글라스라는 브랜드로 잘 알려진 한국 유리공업은 창문에 쓰이는 판유리와 코팅 유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. 이 LX 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유리 원부자재 트레이딩 역량을 활용해서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동시에 또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인데요. 이 업계에서는 LX그룹 계열사 중에 창호를 생산하는 LX 하우시스와의 시너지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HLB제약이 경구용 혈정증 치료제를 장기주사형 치료제로 개발하는 국내 임상 1상 시험 계획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. 이 주사제는 회사의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활용해서 개발한 치료제로 하루 2회 복용해서 1회 투여로도 약효를 지속시킬 수 있도록 바꾼 제형입니다. 임상은 주사제와 혈정치료제를 각각 투여하고 안전성과 내향성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는데요. 이 장기지속형의 주사제는 HLB에서 발빠르게 개발에 착수해서 특허화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고요. 또 회사에서는 이 주사제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식약처로부터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은 HLB제약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어서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법안을 추진합니다.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공제율을 기존 8%에서 15%로 두 배 가까이 올리기로 했고요. 또 중소기업은 기존 16%에서 25%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별도로 모든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도 올해에 한해 10%로 상향 조정해줍니다. 또 국가 전략 기술이 아닌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. 정부는 반도체 등 경제 안보적인 가치가 큰 전략 품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마련해서 최대한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. 이에 대해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걸 환영한다면서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. 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. 이 반도체 업계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.